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봉사기관 AWCA에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방송 AWCA 라이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건강입니다. 자, 오늘 건강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인그루드 병원 손범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최인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겪고 있는데 네. 선생님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잘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딱 손대면 뭔가 탁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생각나요. 그래요? 치매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예, 뭐 연구도 하고 네. 환자도 네. 진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네. 어떤 걸 했냐면 뇌 기억력이 어떻게 생성되나 뭐 그런 네.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경내과 의사다 보니까 치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너무 치매에 걸릴까 걱정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치매가 뭘까요? 치매. 치매, 뭐, 치매가 원래 한문으로 하면은 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그런 병인데, 뭐, 네.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인지장애증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던 사람이 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인지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사회생활 하는데 네. 인간으로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치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치매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네. 레이건 대통령 네,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 네. 또 한국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치매는 아마 나이 먹으신 분들의 병이죠. 노인분들의 병이죠. 그러니까 노인 나이가 먹을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편이죠. 네. 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60, 70, 80 이렇게 되면 네. 치매라는 거는 그렇게 70, 80 나이를 먹은 분들이 네. 그 베이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거의 그렇게 비유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치매 걸린 분들의 가족들의 불평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거의 아기같이 행동을 하신다. 뭐 네. 말귀도 몰아드시고 네. 그다음에 막 행동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뭐 대소변 가릴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뭐 자기 본인이 식사도 못해가지고 다 먹여드려야 되고 거의 아기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치매가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면 네. 10명에 몇 명 정도가 치매에 걸리고 있는가요, 요즘에는? 전체 인구로 보면 뭐 하나의 10%, 뭐 15%,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또 나이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치매 환자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한 90살 정도 된 분들을 보면 거의 네. 50%가 치매 환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병, 그렇죠. 치매, 네. 그리고 완전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조금씩 지워지는 거. 지워지는 거. 네. 그게 바로 치매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최 선생님하고 치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